현 시각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한 닭 바베큐 남영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오늘은 바베큐 로드 제2화로 닭 바베큐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셰프님의 업장에 왔습니다. 바로 남영탁입니다. 저는 남영탁의 오준탁이라고 하고요. 이제 남영탁이라는 공간은 이제 장작구이 통닭집인데, 그냥 장작구이 통닭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컨셉별로 저희가 이제 나라별이나 이제 뭐 콜라보했던 작가님들의 그런 색깔을 입혀가지고 소스나 고명들을 더해가는 그런 좀 특별한 장작구이 통닭들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사이드 메뉴도 이제 뭐 닭의 특수 부위나 내장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요리들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닭 전문 요리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 신세 좀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저희 장작구이 통닭에 전부 다 이제 들어가는 밥인데, 지금 쌀을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저희가 불려놨던 건표고 이제 다 이렇게 드시기 편하게 썰어놓은 거고요. 초리조가 들어가는데 초리조도 이 정도로 썰어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밥 드실 때 씹히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국간장, 그다음에 약간의 매콤함을 주기 위한 고추기름, 그다음에 저희가 맨날 장작구이 기계에다가 닭을 굽다 보니까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주 곱게 걸러가지고 이렇게 준비해놓은 이제 닭기름을 넣고요. 기름을 밥 지을 때 왜 넣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는데, 그 밥을 짓는 과정에 이제 기름이 다 밥알 하나하나에 다 스며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기가 더 흐르고, 볶음밥을 할 때는 이제 하나하나에 이미 기본적인 코팅이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더 잘 볶아지기도 하고 맛도 더 좋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섞어서 넣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섞으면 또 찰져지고 밥알이 깨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섞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안에 있는 부분만, 흰 부분 같은 게 없게끔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닭을 이제 새벽에 배송을 받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다른 일반 육계와 다르게 가슴이 좀 더 얇고요. 다리가 좀 더 큰 친구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백샘이라는 친구인데, 얘도 육계나 다름없는 친구지만 이제 보통 백숙에 많이 쓰이는 그런 닭이라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소금 염지라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저희 거래처에다가 문의를 해놔서 레시피대로 이제 소금 염지를 해가지고 저희는 매일매일 받고 있고요. 내장을 항상 다 빼서 주시기는 하지만,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약간의 그 내장 잔여물 같은 게 있거든요. 뼈에 박혀있는 친구들까지는 다 안 빼져 와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한 마리씩 다 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장을 안쪽에 다 세척을 했잖아요. 이제 그 공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표고 초이조 밥이랑, 이거는 저희가 통마늘을 기름에다가 이제 꽁피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 모든 통닭에는 이 밥과 이 마늘 꽁피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제 다리를 꼬아 줄 건데요.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 이제 근막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처음에 하실 때 껍질 쪽에만 넣으셔가지고 이게 왜 찢어지냐라고 하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좀 더 안쪽에 만지시면 근막이 느껴지거든요. 겉쪽에다가 칼집을 넣으시면 되고요. 칼집을 넣고 손가락을 넣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리를 살짝 뒤로 넣으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쪽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근막 쪽 부위에다가 칼집을 넣고 손가락으로 공간을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이 꼬았던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은 다리가 꼬아져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작업이 날개를 걸어주셔야 되는데, 뒤에다가 어깨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알맞게 딱 고정이 되어서 나중에 꼬챙이에 꽂았을 때 얘네들 돌아가도 이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닭을 꽂을 건데요. 이게 보이시는 게 이제 닭 고정 핀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닭 한 마리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돌려요? 한 1시간 정도 돌린다 보시면 되고요. 장작이 가운데만 있잖아요. 네. 저희가 막 전체적으로 다 펼쳐서 해봤는데
열이 오른쪽이 갑쪽에 제일 세고 오히려 가운데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넣으면은 끝에 애들만 있고 가운데들이 덜 익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가운데만 몰아가지고 그냥 일정하게 다 동시에 익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장장 냄새 맡으니까 좋네. 오랜만에 맡아야 좋지 않아요? 맞아, 오랜만에 맡아야 돼.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일단은 토치를 먼저 항상 한 번씩 하는데요. 굽자마자 무조건 다 바로바로 나가지가 않아서 그때그때 이제 한 번 더 해줌으로써 눅눅해져 있을 수도 있는 껍질이 더 바삭해지고 좀 약간의 불맛도 더 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좀 더 바삭해지거든요. 그다음에 동양타글을 이제 할 때는 준비해 놓은 이제 칠리 육초 소스인데 위에 뿌려주고요. 전체적으로 덮이게끔 소스를 올려준 다음에 마늘이랑 양파랑 건고추 같은 거 넣고 만든 플레이크인데 이거를 마지막에 위에 한 번 더 뿌려서 마무리 해주면 저희가 오픈 초반 때부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있는 동양탁이 이제 완성입니다. 동양탁인데 네. 이제 뭐 칠리오일이랑 중국 후추 같은 게 들어가요.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제일 좋아하던 소스를 이제 여기서 만들어서 닭이랑 이제 접목을 시켜본 거고요. 이거는 마크탁인데 이제 마크라는 일본 작가가 데리야끼 소스를 좋아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타코야끼처럼 만든 닭이고요. 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닭 찍어 먹는 소스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쪽 하얀빛 띄고 있는 게 이제 트러플 마요네즈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 후추를 시럽으로 만들어서 이제 마요네즈랑 섞은 흑초 마요네즈, 그다음 간장이랑 발사믹 섞어서 이제 졸인 간장 발사믹 소스, 이거는 이제 피넛 버터 소스고요. 그다음에 마라 양념 소스, 그다음에 우메보시 소스입니다. 저는 사실 이걸 이미 먹어봤지만은 지금 보고 있으니까 계속 꿀떡꿀떡 침이 넘어가서 더 빨리 바로 드셔보실까요? 네, 먹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밥이 들어가겠죠. 이걸 좀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이쪽 뒤쪽에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꼬리 부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등껍질 부품 이거까지 잘 안 발라 드시는데 이거 발라내요. 껍질을 싸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오. 여기에다가 제가 발라놨던 꼬리랑 많은 홍피랑 밥이랑 해가지고 그거를 사서 먹으면 치킨 스시가 그대로 드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죠. 끝났다. 네. 와. 자, 멋있다. 네, 됐습니다. 좋았어요? 와. 간단하시죠? 짠. 와. 저의 텍사스 바베큐도 그냥 먹었을 때는 물리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떤 소스랑 같이 먹어야 정말 더 맛있어질까 이런 걸 늘 고민하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흔한 닭 바베큐에서 조금 더 다양한 소스들이 들어가서 훨씬 요리로 진화해버린 그런 닭 바베큐라서 사람들이 먹었을 때 딱 아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아 그냥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눔탁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토마토는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피클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껍질을 다 벗겨낸 다음에 네. 이제 뭐 정향이나 이제 뭐 간장 같은 거나 이런 좀 피클을 좀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통으로 절인 다음에 썰어서 위에 이제 보이는 연두 색깔 같은 거는 페스토랑 사워크림 같은 거 섞은 페스토 크림이고요. 조그마한 이 알맹이들이 나중에 씹으시면 오독오독 하실 텐데 그건 통들깨로 만든 피클입니다. 와 이거 완전 리프레시네요. 이 밥만 싹 씻기네요 지금. 오목이 피클? 네네. 오목이랑 네. 목이버섯 이어서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저는 여기에서 필수로 하나는 꼭 시키면서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랑 닭게장 있잖아요. 닭게장 닭게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맞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좀 닭게장도 한번 하나 준비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육개장 사발면 이용해가지고 만든 요리인데 좀 똠양 페이스트랑 뭐 레몬그라스랑 이제 닭살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네네.
저 라임 딱 짜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매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맛이 조금씩 계속 우러나기 때문에 고수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사실 안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냥 맞아요. 드실 거면 이거를 꼭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드셔주세요. 와 전 이거 되게 자주 먹습니다. 그게 아니면 먹겠습니다. 술 안 먹는데도 해장되는 그런 느낌. 술 내려가죠. 와 끝났다. 놀러오세요.